안녕하세요.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. 우리가 이전에 오픈비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치를 했는데, 이제 앞으로 오픈비노 파이썬 튜토리얼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. 곧바로 시작할게요. 이번 시간부터 파이썬 오픈비노 튜토리얼을 진행을 할 건데, 이 파이썬 오픈비노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려면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제 살펴볼 거예요. 우리가 전에부터 계속 사용했던 이 우분투 환경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세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NUC12 같은 경우에 내장,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것을 설치할 거냐면은 그 OpenCL 드라이버를 설치를 할 거예요. sudo get install 펜시의 CD. 그렇지. 지금 설치 완료했고요. 다음으로 오픈비노 파이썬 튜토리얼 저장소를 이제 git 클론할 거예요. 여기서 제가 git 클론 여기서 depth 1 하는 거는 이 저장소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필요한 것들만 다운로드 하게 depth 1로 해놓은 거고. 그럼 비누 조킷 이렇게 클론하고 여기 저장소로 디렉토리로 들어와 주세요. 파이썬 패키지들 설치를 할 건데 그 전에 파이썬 패키지 PIP 먼저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 먼저 할게요. 업그레이드 했고 그다음에 패키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requirements 문서 통해서 설치하는 걸로 아마 이 중에 우리가 전에 이미 설치한 것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알아서 스킵할 거고 설치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피터 랩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주피터 랩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노트북들을 동시에 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거기 때문에 Jupyter Notebooks 그다음에 201 001 Hello World 하고 001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제 튜토리얼 주피터 노트북을 열수 있어요. 지금 열었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실행은 안 하고 이건 다음 시간부터 하고 일단 필요한 설치 파일은 여기까지 이제 다 설치가 된 거예요. 컨트롤 C. 이번 시간 오픈비노 파이썬 튜토리얼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.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